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버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드디어 근대 철학과 다 끝내고 현대 철학 이번 시간부터 들어갑니다. 머리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대 철학에. 페이지로 하면 591페이지이고요. 현대 철학 서술할 때 해결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헬시베르거도 아는 거죠. 왜 하필 헤겔 이후냐? 근데 헤겔은 그 자신이 한 시대의 마지막에 서 있다고 느꼈대요. 그가 옳다. 그런 점에선 그가 옳다. 이렇게 단정을 짓죠. 그리고 헤겔 이후의 시대, 헤겔 이후에 그 오게 되는 것들이 지금 20세기와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겔 이후가 현대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하면서 예시가 나오는데, 헤겔 이후 그 유물론, 니체, 삶의 철학, 키에르케고르, 귀납적 형이상학, 신칸트주의, 신스콜라 철학, 그리고 논리적 경험론, 현상학, 실존 철학.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 그리고 철학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만을 현대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철학하는 자는 보다 더 넓게 봐야 한다. 철학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고, 이해한다는 말은 뿌리로 파내려간다는 말이다. 이 뿌리를 보자, 이런 거겠죠. 뿌리. 그리고 592쪽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우리는 과거 속에서 현재의 철학을 가장 잘 공부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만 가지고 있고 철학은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1장. 19세기에서 20세기로. 라는 제목입니다. 19세기의 처음 3분의 1은 독일 관념론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관념론으로부터 유물론으로 갑작스런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전환이 왜 일어나냐면, 이유가 사회학적 사고와 자연과학적 기술적 사고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유물론은 진보에 대한 신앙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 그이 신앙은 기술과 사회주의 세계에 있어서 일종의 종교 대형물로 되어버렸다고 해요. 자, 독일 관념론, 유물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860년경에는 칸트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유물론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해요. 재밌죠? 자, 관념론, 독일 관념론, 에 대한 반격으로 유물론이 등장했고, 유물론에 대한 또 반격으로 칸트로 다시 돌아가요. 철학 역사가 다 그렇죠. 이전 시대에 대한 반격이랄까? 반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히테, 셜링, 헤겔 등 소위 성급한 관념론과 이들의 무비판적 사고에 대한 반격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정신에 따라 연구를 감성적인 경험에 주어진 것에만 한정했다. 감성적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경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비판주의는 실증주의, 경험론, 프라그마티즘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과 결합하는데, 이게 실용주의죠. 미국의 실용주의. 그리고 현상주의에 있어서는 유물론적, 자연과학적 사고와 다시 일치하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초주관적인 것, 특히 신에 관한 사상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회의적이긴 하다. 이제 근대 이후론 신은 멀어졌어요. 회의적이다. 594쪽을 넘어가면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삶의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니체도 관념론의 고등사기에 반대한다. 형제들이여 땅에 충성하라. 뭐 이런 얘기.
이미 칸트의 비판주의와 현상주의가 그런 것처럼 이 전체는 영국의 경험론에서 생긴 한 가지 귀결이다. 영국의 경험론은 흄과 더불어 근세 철학을 대표했고 독일 관념론으로부터의 반대 운동이 허물어진 이후인 19세기에는 또다시 철학계를 정복했다. 그러면서 여하튼 이번 세기도 아직은 형이상학적인 사조들을 알고 있다. 형이상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연속성, 형이상학의 연속성을 헤르바르트 볼사노, 트렌델렌브르크, 브렌타노, 헤르틀링, 빌만 등에서 볼수 있다. 그리고 신스콜라 철학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서문이라고 할수 있고, 헤르바르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이 관념론에서 실제론이라는 제목이 붙어요. 우리는 헤르바르트에게 와서야 처음으로 19세기에 있어서의 관념론으로부터 실제론으로의 전환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헤르바르트는 자기를 칸트 학도라고 일컬었지만, 칸트에 대한 비판을 하죠. 뭐 헤르바르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다 칸트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적인 것이 다시 그 실제성 자체 안에서 보여지게 된다. 그 생애 저작 참고문헌을 보겠습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 1776년부터 1841년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1809년 케니히베르크에서 칸트가 맡고 있던 교수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1833년 게팅겐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뭐 여러 뭐 양력이 있지만 뭐 교수 자격을 받기도 하고 스위스에서 봉직하는 동안 페스탈로치를 알게 돼요. 이게 결정적이었죠. 페스탈로치 교육학 쪽에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헤르바르트가. 그래서 헤르바르트야말로 이 스위스 사람 페스탈로치를 문헌을 통해 독일에 알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래서 헤르바르트의 가장 큰 업적이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저가 일반적인 형이상학, 철학인문, 경험 형이상학, 수학에 새로이 바탕한 학문으로서의 심리학, 일반적인 교육학이 있다고 합니다. 헤르바르트라는 학자 자체가 생소한 분이라 596쪽을 넘어가면 혹시 뭐 지니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중간에 뭐 아무 때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직 뭐 딱히 이렇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쭉쭉 가고 있는데, 소제목이 실제적인 것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읽어보면 헤르바르트는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이해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그는 형이상학은 저 멀리 손이 닿지 않는 세계에 손을 내뻗치는 것이라고 하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고전적인 형이상학의 역사적인 뜻에 완전히 일치하여 형이상학을 현상계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사물 자체와 표상의 세계, 존재와 가상은 찢기어 나눠지질 않는다. 그래서 헤르바르트의 주도적인 사상은 가상이 있으면 그것과 같은 정도의 존재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비철학적인 사고는 가상의 애매한 표상들 속에 틀어박혀 있다. 그래서 현상의 세계에서 얻어진 개념들은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험적인 개념들, 예컨대 사물들의 표상, 나의 개념 또는 변화의 개념 등은 결함과 모순을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들이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개념들을 밝혀내고, 여기에 끼어드는 전제 조건들과 있을 수 있는 잘못을 발견해내는 데 형이상학의 과제가 있다. 헤르바르트도 비판을 행한다. 그는 현상이 어떤 것의 현상인 이상 이 현상으로부터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 틀림없이 뚫려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관주의적 현상주의는 타파되고 존재는 그 실제성을 되찾게 된다. 여기서 제가 주목되는 것은 결함이에요. 칸트에게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데, 이게 가상이 있으면 존재에 대한 암시가 있다. 근데
이것도 가장의 애매한 표상들, 애매하죠. 가장이 애매합니다. 근데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해요, 개념들은. 또 아래 보면은 나의 개념 또는 변화의 개념 등은 결함과 모순을 드러내 보여줘요.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있을 수 있는 잘못을 발견해내는 데에 형이 상황의 과제가 있어요. 네. 결함, 모순, 잘못, 검증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헤르바르트의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못과 결함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헤르바르트는 존재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존재자들, 즉 정해진 본체에게까지도 그 권리를 되찾아준다. 헤르바르트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를 그의 실체 개념에 이르게 했던 생각, 즉 우리들은 하나의 주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수로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속성과 징표를 걸머지고 있는 자와 통일성을 속성과 징표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된다. 다만 헤르바르트를 따르자면 이렇게 해서 얻어진 사물에 대한 개념이 비판적으로 순화되어야만 한다. 자, 비판적으로 순화되어야 해요. 이 걸머지고 있는 자와 통일성은 하나가 동시에 많음이라는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요. 하나하나의 존재자는 많고 서로 다른 속성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하나하나의 존재자는 단순하며 각자는 각기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가지의 성질만을 갖고 있다. 많은 속성들은 가상, 겉보기이며 이 가상은 동일한 존재자가 다른 여러 가지 존재자들과 합쳐지는 데에서 생긴다. 이 예시가 재밌는데, 중요한데, 예컨대 눈이 볼 때에는 희고 손이 만질 때는 차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속성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눈이 볼 때는 희고 손이 만질 땐 차다. 그런 거죠. 헤르바르트는 이런 존재의 통일체를 존재의 통일체, 실제자라고 일컫는데 우리는 이런 존재의 통일체에서 라이프니츠의 단자와 라이프니츠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번 시간에 많이 나올 거예요. 다 라이프니츠 영향을 받았어요. 라이프니츠의 단자와 낡은 형이상학의 실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의 형이상학은 다원론적이다. 변화와 나의 개념들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된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헤르바르트는 나를 초월적인 하늘에서 다시 끌어내려 나도 하나의 실제자라고 본다. 이때에도 그는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라이프니츠에게로, 즉 영혼의 단자론이죠. 단자, 이 단자의 표상활동 및 통각 개념, 통각이란 감각적인 인상을 의식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사상으로 되돌아간다. 의식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상의 집단은 새로이 다가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 안에서 나와 나의 활동과 실제성을 체험한다. 그러나 하나의 순수한 나는 없다. 나는 원래 지각하고 지각된 표상의 여러 계열들이 교차하는 교차점이다. 나 주체의 동일성은 가상이다. 이두 가지의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은 우리들이 표상의 계열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무시하고 언제나 똑같은 순수한 나인 것처럼 보이는 교차점만을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헤르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연상심리학과 단자론이 독특하게 결합한다는 것이래요. 한편으로는 나가 하나의 실제자이고 의식적인 지각 속에서 활동하나 다른 편으로는 그저 표상의 계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알고 의식된 표상 내용들의 교차점만이 나를 형상한다. 표상의 계열만 있다. 그리고 표상 내용들의 교차점만이 나를 형성한다. 이런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끊어보고 지니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짧지만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드디어 실제에 대한 관심을 이제 철학사에서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이죠.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실제에 대한 관심이 현대까지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실제가 또는 인간, 나가
어떻게 실재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심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점이라는 맥락도 매우 재밌고 또 이제 뭐 라이브니츠와 뭐 단자론과 뭐 연상 심리학 등등을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런 이론처럼 설명을 하긴 했지만 헤르바르트의 생각이 되게 좀 특별하게 읽혔고 이제 아마 뒤에 가서 좀 비슷한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그 이전 시대와는 좀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실제로서 나 자신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이 전통 형이상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동일성을 좀 포기하고 일시적인 주체 혹은 일시적인 본질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서는 되게 현대적처럼 느껴진다. 저는 읽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바르트의 다른 책이 있다면 또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있을까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598쪽이고요. 영혼이라는 두 번째 소제목이에요. 헤르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나와 심리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 나죠, 나. 근대에 등장하는 나.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에 관한 그의 주저, 경험, 형이상학, 수학에 새로이 바탕한 학문으로서의 심리학, 이 제목만 봐도 헤르바르트의 성격을 알수 있고요. 이 책에 뚜렷이 일관되어 있는 것은 자연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을 지닌 연상심리학의 경험주의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있어서의 심리학이란 영혼의 내면적인 상태에 관한 학문이다. 이 영혼의 내면적 상태야말로 문제다. 이게 핵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헤르바르트가. 지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현대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영혼의 내면적 상태야말로 문제다. 영혼의 능력에 관한 지난날의 개념들은 추상적인 것이요 말에 지나지 않으며,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전 철학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너네들은 잘못 인식하고 있었어. 이제 영혼의 능력에 관한 지난날의 개념들은 추상적인 것이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반대로 표상들과 이 표상의 운동들은 실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영혼의 생활 전체가 설명된다. 의지도 표상이고 장애에 대항해서 생겨나는 표상이다. 표상을 강조를 하죠. 의지는 또 감정이기도 하다. 다른 표상들 중간에 끼어 있는 표상이다. 여기서도 라이프니츠의 주제주의를 다시 볼수 있대요. 그리고 아래쪽 보면 그는 연상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구별짓고 있다. 1번, 같은 종류의 표상들이 녹아서 합쳐지는 것.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한 채의 집을 바라보는 것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같은 종류의 표상들이 녹아서 합쳐지는 것. 그 다음에 2번. 같은 시간에 종류가 다른 표상들의 결합. 예컨대, 동전과 딱딱함. 동전과 딱딱함. 그리고 3번. 서로 대립되는 표상들의 방해. 예컨대, 노랑과 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상들, 연상심리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던 것이죠. 우리의 표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들의 연상심리학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물체, 분자, 원자 등의 운동을 측정하여 수학적인 공식에 끼워넣는 자연과학적인 방법과 비슷하게 억제의 총화와 한계치 등의 관점에서 표상의 운동마저 양적으로 측정될 때이다. 표상의 운동마저 양적으로 측정된다는 것. 이죠. 헤르바르트는 연상의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심리학은 일방적이고 결정론에 빠져들고 만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끝나는데
헤르바트의 실천 철학은 아름다움, 미학이죠. 미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의 교육학도 미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대요. 윤리학의 기본 개념은 의무에 관한 사상이 아니다. 칸트를 비판하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의지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그 권위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 권위, 칸트가 의무, 그러니까 칸트는 의무를 강조하잖아요. 정언명제를 강조하는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얻는가 이게 모른다는 거죠. 헤르바르트 비판은. 명령에는 그 권위를, 복종에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를 부여해 주는 것이 모든 명령과 당위 이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이나 당위를 내리기 이전에 그 권위를 확정해라. 칸트는 의무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명령은 그 근거를 더 밝혀낼 수 없고 단순히 윤리적인 것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무상명령은 그냥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죠. 정언명령을 하죠. 근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헤르바르트는 계속해서 근거를 밝혀내려 하고, 재밌어요. 근거를 밝히려고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헤르바르트 말하면서, 596조,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함, 뭐, 검증, 모순, 이런 얘기를 키워드로 뽑았었죠. 이분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거를 밝히려고 한다. 실천적인 당위의 궁극적인 권리를 미적인 판단들 속에서 찾아낸다. 자, 그럼 권리, 궁극적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 미적 판단들, 미학에서 나온다고 해요. 자, 일반적인 미학은 취미 전반에 관한 이론이다. 미학에 대한 정의죠. 헤르바르트의. 미학은 취미 전반에 관한 이론이다. 이거 재밌어요. 재밌는 정의죠. 그렇다면 윤리학은 뭐냐? 윤리학은 윤리적인 취미에 관한 이론이다. 윤리적인 취미에 관한 이론이 윤리학이다. 이런. 형이상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윤리학의 과제도 일상생활에 깊이 생각지 않은 판단들을 정화하는 것이다. 윤리학의 과제는 판단들을 정화하는 것. 이렇게 걸러내어 취사 선택하여 취미를 형성한다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생각들은 다음에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 내면적 자유, 인식에 알맞춰 끈질기고 논리정연하게 행위함, 그다음에 완전성, 힘, 용기, 좋은 의지, 착함, 온화함, 법률, 다툼을 방지하고 조정함, 공평, 상과 벌을 줄때 공정함. 이 다섯 가지가 판단들을 정화한다는 것이겠죠. 다섯 가지 기준들이. 헤르바르트는 조화와 부조화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보고 형식적으로만 적용한다. 라이프니츠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는 라이프니츠로부터 떨어져 나간대요. 형식의 아름다움은 그 사태에 들어맞는 데서 생겨난다. 라이프니츠를 따르자면 형식적인 조화라는 사실이 꼭 있어야만 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는 못한다. 그러나 헤르바르트는 이렇게 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첫째로 여러 가지 힘들의 균형을 생각하고, 따라서 연상심리학의 원자론과 기계론의 바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된 아름다움은 과연 이례적으로 윤리적인 선일까? 혹은 미적으로 높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의 윤리학의 심리주의와 신미주의는 그의 교육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지주임에 틀림없다. 이러면서 헤르바르트가 끝납니다. 자,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실질적인 것들과 그 접근이 좀 이제 영혼에 대한 접근,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던 거는 반대로, 아름다움이라는 데에서 설명, 이제 실천 철학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 도식화되는 경향,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헤르바르트는 칸트를 너무 좁게 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칸트의 정언 명령이 그 당위성의 근원을 따져서 그 당위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지를 가리키면 그것이 이제 당위성이 아니게 되죠. 왜냐하면 그 권위자에게 잘 보이게 돼야 되고, 아니면 그 권위자가 또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의미로 치환하게 되면 칸트가 되게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헤르바르트가 조금 삐끗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뒤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미학이 곧 취미라든지 아니면 윤리학도 윤리적 취미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 선택지가 전제되어 있고, 그 선택지라는 것이 또 한번 의미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칸트는 사실 정언 명령을 얘기를 할때그 의미로 포섭했을 때 의미가 전부 다 얘기하지 못하는 지점, 구멍을 내는 그런 지점까지도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전부 포섭할 수 있도록 사실 정언 명령에 대한 부분, 일종의 의미론보다는 존재론적인 지점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왔는데, 이제 헤르바르트에 따르면 헤르바르트의 칸트는 되게 좁았다, 이렇게 오해 혹은 오독,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읽어내는 그런 지점들, 그래서 비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헤르바르트 다음으로 볼사노가 나와요. 601조이고요. 볼사노와 칸트 이전의 전통, 객관성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칸트와 독일 관념론에 굴복하지 않아요. 볼사노 역시 칸트를 다 비판하면서 가는 거죠. 칸트의 주관주의에 대해 객관성을 지킨 사람이 볼사노였다. 볼사노는 칸트 이전에 특히 라이프니츠에게, 라이프니츠 또 나왔죠. 아까 헤르바르트도 라이프니츠 영향을 받았는데, 칸트를 비판하면서, 라이프니츠에게서 구현되었던 철학적인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 볼사노다. 이렇게 서문이 나오고요. 이제 생애를 보면, 베르나르트 볼사노, 1781년부터 1848년에 사셨던 볼사노는 프라하에서 독일인 어머니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밀라노에서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독일 엄마, 이탈리아 아빠. 그래서 그의 본성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로스 미니, 브렌타노 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등에 있어서 비슷하게 독일 정신과 이탈리아 정신, 즉 독일의 사변적인 깊이와 풍부함, 그리고 라틴적인 확실성과 명석함이 얽혀져 있다. 이게 같이 엄마 아빠 영향을 골고루 받았다는 거죠. 물론 독일 사람이라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가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사변적인 깊이와 풍부함, 그리고 라틴적인 확실성과 명석함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볼사노. 1819년 사제서품, 신부서품을 받았고, 그뒤 얼마 안 있어 프라하 대학의 철학적 종교학의 교수가 되었다. 1819년 무고 때문에 교수직을 빼앗기고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고독하게 살았다. 무고가 뭔진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있었나 봐요. 전집으로는 종교학 교과서 4권, 지식학 4권, 무한한 자의 파라독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소제목,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소제목이 나오고요. 한번 보면, 그의 사고의 주된 노선, 즉 주관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들과 진리 자체라고 하는 객관주의적인 사고의 경향 등을 알게 된다. 객관성이라는 단어가 불사노에게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객관주의적 사고. 그래서 이제 불사노 스스로가 쓴 자기가 자기를 쓴 글인데, 이게 재밌는 게 1인칭으로 안 쓰고 3인칭으로 썼어요. 제가 문학 얘기 잠깐 하면,
이 3인칭, 그러니까 1인칭보다 3인칭이 좋을 수 있는 이유, 아니, 3인칭이 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말하는데 3인칭으로 말하면 더 객관적, 거리가, 거리두기가 된다는 거죠. 거리두기. 문항에서 중요한 건 거리두기인데,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너무 주관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3인칭으로 일부러 말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자, 볼사노가 쓴 글인데요. 꽤 깁니다. 재밌어요. 다 읽어볼게요. 볼사노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볼사노에게 그 어떤 철학체계가 유일하게 참된 것으로 보이거나 그가 크게 찬양할 만한 대상이 되었던 그런 시기는 비록 그것이 짧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생애에는 없었다. 없었다. 이게 비판적이라는 거죠. 모든 체계들을 잘 알게 되자마자 그는 곧이 체계들의 단점들을 찾아내곤 했다. 학자적인 정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는 이 체계들에 친숙해질 수가 없었다. 예컨대 칸트, 헤르바르트, 피에테, 셸링, 헤겔 등의 체계에 대해서 그러했다. 이 체계들 중에 어느 것을 검토하는 데는 몇해 또는 몇십 년이 걸렸다. 체계를 검토하는 데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마침내 볼사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도 이런 거라고 봐요. 이전 철학자들을 검토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도. 뭘 잘못했나, 뭐가 좋았나. 볼사노가 16살쯤 되어서 읽었던 첫 번째 철학책들 중에 한 권은 바움가르텐의 형이상학이었다. 그가 이 책에서 명백하게 꿰뚫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은 많은 설명들이 잘못되어 있고, 많은 증명들, 예컨대 증명되어야 할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충족 이유율의 증명과 여러 가지의 완전히 틀린 주장들, 예컨대 선, 평면, 입체 등이 무한한 수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 이게 틀린 주장이 아닌데. 아무튼,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벌써는. 주장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18살 때 연구하기 시작했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게 뭐 지금 공교육과 과정이 다르니까요. 되게 어린 나이 때 이렇게 철학책을 읽고 하는데, 그 예전엔 또 되게 위대해 보였는데, 그때는 그냥 다들 그냥 그러고 학자라면, 뭐 10살 때뭐 칸트를 읽든,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공교육 자체라는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가 18살 때 연구하기 시작했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선천적인 판단과 후천적인 판단,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구별 및 표상들을 직관과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 등이 당장 그를 매혹했으나, 요거 재밌어요. 매혹했으나. 칸트의 철학을 보면 매혹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칸트가 해주었던 설명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비판의 첫머리에서 당장 경험의 개념과 또 필연적인 것의 개념이 미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에 반발을 느꼈다. 근데 전제에 반발을 느꼈어요. 아무 설명 없이. 이런 케이스가 많죠. 그가 칸트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을 해도 좋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첫 번째 문제점은 칸트의 최고의 도덕률, 요청이라는 그의 방법, 안티노미 학설, 사물 그 자체를 인정하는 자기 모순. 즉, 우리들은 사물 그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이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 등등이었다. 이런 비판. 이와 반대로 그가 시간과 공간의 이론에 관해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는 애초부터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직관을 통해 매개되어진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 특히 그는 종합 판단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시간 직관의 판단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보통 눈으로 보고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진리들을 개념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길을 발견하고 있었으므로 그만큼 그는 이런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이걸 다 읽은 이유는 재밌어요, 그림. 불사노고 불사노 얘기, 3인칭으로 자기 얘기 하는 건데, 한번 다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지니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불사노가 쓴 본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눈에 보이지만, 사실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알수 없는.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면 우리가 학문에 있어서의 뭐 자체적인 것, 이 부분이 조금, 평가가 좀 나오는데, 사실 그 헤르바르트보다는 좀, 이야기는 좀 애매했고, 또 단순한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는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짧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네. 제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읽고,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알겠습니다. 자, 604쪽에 소제목이 학문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것이라고 나와요. 기하학적인 진리들을 종합적인 직관이라고 파악하지 않고 개념들로부터 분석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볼사노가 이미 청년기에 도달했던 적극적인 결론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이것은 학문적인 인식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언제나 객관적 사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다. 자, 객관성. 이게 계속 나와요, 불사노는. 객관이라는 거. 불사노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부터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수학적 사고의 뜻을 연구한 결과로,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적 철학 정신의 정통이 있음으로써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되었대요.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적 철학에 있어서 본질은 언제나 객관적, 무시간적인 타당 연관, 즉 소위 형식들이고 상상력이나 오성작용의 주관적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를 비판하는 거죠. 자, 주관적 기능, 뭐 상상력이나 오성작용의 주관적 기능, 범주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다. 칸트가 틀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 이런. 그랬죠? 지식학의 세 가지 기본 개념. 명제 자체, 명제들 자체, 표상들 자체, 진리들 자체.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정립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있는 거래요. 자체적인 것. 자, 명제, 표상, 진리 자체들이 미리부터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관주의 칸트 또 비판하고 있죠. 주관주의가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자기 철학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부터 있다는 거죠. 605쪽 넘어가면 명제 그 자체가 나옵니다. 명제 그 자체가 한 가지의 사상이나 판단의 내용을 이룩한다. 볼사노는 한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개별적인 것이건 선험적인 것이건 간에 주관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명제에 있어서 1차적인 것은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이래요. 재밌는 게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도 주장밖에 없어요. 주장이에요. 그냥 이건 뭐 명제 그 자체는 미리 있어. 미리 있으니까 객관적이야. 결국 이 얘기거든요. 자, 표상 자체도 솔직히 뒤에 있는 것도 표상 자체, 뭐 진리 자체 나오잖아요. 다 객관적인 거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근데 객관적인 걸 객관적이라고 해서 객관적이 되나요? 이게 좀 문장을 봐도 객관적으로 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주장하는 듯한 느낌. 605쪽 아래 보면 표상 그 자체도 보면 표상 그 자체 또는 객관적인 표상. 자, 객관성 나오죠? 이게 객관적이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명제 안에서 그 구성 요소로도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명제를 이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객관적인 표상도 스스로를 표상해주는 그런 주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관이 필요 없어, 객관적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너무 엉성해. 이게 좀 이게 떼쓰는 같은 느낌. 객관적이야, 그냥 믿어. 객관적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606쪽 가면 이 객관적인 표상은 객관성을 객관성이라고 하면 객관성이 되는가? 이런 저는 좀 비판을 하는 건데, 이 객관적인 표상은 하나, 둘, 셋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준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계속 칸트 비판하고 있어요. 벌써는 심리주의와는 달리 표상 안에서 우선 순수의 객관적인 사태만을 보고 있다. 근데 이 말들이요, 여기 써 있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이건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야, 이런 논리가 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뭐 벌사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치하고 있다.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 있대요. 구체적인 표상들,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표상, 예를 들면 동물이고, 추상적인 표상들, 단순히 성질 자체에 관한 표상, 동물성, 그 직관들, 하나하나의 대상들에 관한 표상, 이 동물, 개념들, 그 안에 직관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순수한 생각, 사상인 그런 표상들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명제를 구성한다, 요소들이다. 하고, 아래 문단을 보면, 이런 표상들은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한다. 판단의 의미는 이 판단 안에서 명제 그 자체가 나타나는 데 있다. 모든 판단들에는 하나의 명제 그 자체가 속해 있다. 이 명제 그 자체는 판단 작용 안에 내세워지고 동의를 얻게 된다. 이것은 스콜라파의 동의설이다. 이렇게 해서 스콜라파에 있어서도 판단이 주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판단이 주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볼사노에게 있어서도 판단이 주관화되지 않는다. 이게 딱히,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이 문장들이. 왜냐하면 판단이 우리들의 의지에만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판단이 우리의 의지에만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없, 이거 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 철학은 객관적이야. 볼사노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객관적이야. 칸트는 주관적이었어. 네 틀렸어. 이런 거죠. 근데 그 객관적인 이유가 판단이 우리들의 의지에만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판단은 객관적이야.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영혼 안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표상들의 성질을 따르는 필연성이 어떤 법칙에 따라 생겨났기 때문이다. 객관적이야. 607조. 진리들 그 자체도 객관적인 내용이야. 이 객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또 인정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 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되어진 진리는 논리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 그 자체는 지난날의 철학이 존재론적인 진리라고 이해했던 것과 일치된다. 볼사노에게 있어서의 진리 그 자체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말로써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임의의 명제다. 이때 나는 이 명제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생각되어졌는가, 생각되어지 않았는가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주관적인 건 상관없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객관성. 객관 하나로 다 끝나요, 이 모든 문장들이. 자, 아래 보면 진리 그 자체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리들 그 자체는 신 이전의 명제들이다. 신조차도. 진리 자체는 객관적이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좀 해보고, 지니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요. 네, 저는 앞에서 불사노가 본인의 이제 대한 객관화시켜서 써놓은 그 글들을 볼 때는 사실 별 맞아요.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학문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것이라고 얘기한 이제 소제목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605페이지 보면 이제 그 객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객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칸트 혹은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신칸트 학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대상을 떠올릴 때그 대상이 원래 그 자체로 물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그 대상을 의식하거나 우리가 인식하거나 그 과정에서 구성되는 우리 정신 안에서의 사유로 그 대상이 논리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신칸트학파의 주장인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객관성이 여기에서 지금 볼사노가 얘기하고 있는 객관성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차후 얘기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현대 19세기, 20세기에 여기 머릿말에도 읽었다시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현상주의라든지 유물론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생각들과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가면 이제 후설이라고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후에 텍스트에 관련돼서도 혹은 정신분석학에 관련돼서도 후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죠. 오늘날 현대 철학사에서. 그런데 그 후설의 여기 찬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605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죠. 후설이 찬동을 했다라는 것은 현상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볼사노라는 사람이 그 현상학의 어떤 선구격으로 이런 컨셉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 의미로서의 객관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볼사노를 봤는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보다는 훨씬 뒤에 부분이 재밌었어요. 우리가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면 뭐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신칸트학파, 대상을 보면 우리 의식 안에서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대상이 구성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신칸트학파와는 달리, 여기 현상학을 주장하게 되면 객관이라는 본질 그 자체가 생겨요. 우리 이제 아까 헤르바르트 할 때도 실제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게 되죠. 실제, IZ자로. 그래서 그 실제에 대한 관념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볼사노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객관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사의 담론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 철학의 냄새를 많이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607쪽의 형이상학을 볼게요. 볼사노처럼 진리와 객관성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진리가 꼭 객관성인 거죠. 이게 객관이라는 말도 지금 우리도 많이 써요. 야,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인 건안 좋은 거고, 뭐좀 거칠게 말해서 주관적인 건안 좋, 나쁜 거고, 객관적이어야 좋은 거죠. 뉴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생각해보면 또 그게 크게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혹은 네 생각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아주 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호까지도 그래서 난 이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 기호까지도 그 근원을 탐구해 가서 올라가 보면 사실은 그 주관이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진 온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이상화되고 그런 것 중에 선택지 중에서 내가 고른 것일 뿐이지, 그게 온전히 나에 대한 판단에 의거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는 맥락에서의 객관이 사실은 주관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리와 객관성을 동일시한다, 볼사노가. 그래서 이데아론에 접근해 있는 이 사상가는 그 형이상학을, 특히 영원의 철학의 형이상학을 긍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볼사노는 순수한 개념들, 로 이루어진 형이상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신에게는 본성적으로 변치 않음, 전지전능, 거룩함 등이 있다고 하는 진술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존재들은 실체로서나 우연으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모든 실체들은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들의 나, 그 자아도 일종의 실체이며
더욱이 죽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등등의 진술도 형이상학적 명제들이라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자들은 표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타이히 뮬러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볼사노를 보헤미아의 라이프니츠라고 일컬었대요. 그리고 구스타프 타이히 뮬러라는 이 사람은 새로운 라이프니츠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도 영원한 진리를 주장했다. 그리스도교적인 유신론과 유신론에 동조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609 쪽에 브렌타노와 오스트리아 학파도 보면 프란츠 브렌타노도 경험론의 자극은 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주관주의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칸트를 비판하죠, 또. 그의 경험론적 입장의 심리학은 랑게, 페이너, 로츠 등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모범으로 삼고 있으나 모든 진리들과 가치들을 시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심리주의에는 빠지지 않는다. 심리주의에 대한 반대. 이것도 나오고요. 브렌타노는 인식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척도는 그 자체로서 있는 지향적인 성격이라 보고 의지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척도는 가치의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올바른, 알맞은 사랑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것은 라이프니츠 또 나왔죠. 영향을 다 받아요. 모든 것을 사실 문제에다 관련시키는 경험론에 반대해서 언제나 말하고 있던 권리 문제에 속한다. 브렌타노의 객관주의적 사고는, 자, 브렌타노, 아까 볼사노도 객관성을 강조했는데, 브렌타노 역시 객관주의적 사고는, 그의 정신적인 유래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까지 알수 있다. 그는 트렌델부르크의 제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를 잘 알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요. 그는 1873년 교회 내 갈등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올 때까지는 원래 카톨릭의 신부였으며 스콜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스콜라 철학에는 원래 인식작용에 있어서의 대상의 지향적 내재설과 객관적인 윤리학이 갖춰져 있다. 객관적인 윤리학. 그래서 브렌타노는 종교적인 윤리학은 주관주의적이라거나 행복주의적이라고 하는 등의 칸트 학파의 허튼 소리를 되뇌이지 않았으며 윤리적인 인식의 근원에 관해서에서는 이런 견해를 분명하게 물리친다. 심리학, 객관적 논리학, 윤리학을 위한 업적들 외에도 브렌타노가 유신론을 날카롭게 기초지었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말해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브렌타노의 객관주의적 태도가 마르티, 크라우스, 마이농, 헤플러, 슈툰프, 카스틸 등의 소위 오스트리아학파의 가치론과 대상론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특히 브렌타노는 후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후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우리가 거꾸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후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 이제 마이농이라든지, 브렌타노라든지, 볼사노, 이런 계보로서 보신다면, 뒤에 이제 우리 현상학을 다루면서, 에드문드 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제 현상주의라고 하면은, 몇 페이지 나오나요? 네, 현상. 한 700페이지 정도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7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니체부터 유물론에 경유하는 그 시대를 앞서는 개념들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주장했고, 그걸 또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될 사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짧게 끝날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브렌타노, 마이농, 또 여기에서는 볼사노와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책에서는 제법 분량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식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그 지향성을 객관으로 봐야 될까, 주관으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좀 객관성이라는 개념이나 정의를 조금 더, 후설적으로 혹은 현상학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두 가지를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대적인 어떤 관점일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하고, 나중에 후설, 현상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 다시 와서 아마 보게 될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할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헤르바르트와 볼사노는 아무래도 뭐 칸트나 쇼펜하우어 같은 학자들에 비해서는 좀 이름의 그 유명도랄까?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좀 설렁설렁 읽었고, 이제 쇼펜하우어가 되게 기대가 돼요. A급 철학자죠. S급 철학자인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쇼펜하우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